안녕하세요, 탐입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최전선에 계신 과학자, 연구자분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적들과 어떻게 싸워왔을까요? 의료진 분들에게는 이런 바이러스를 환자가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엄청나게 작아서 우리 몸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기 정말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생물학적인 기술과 방사선을 이용한 기술을 함께 활용한다면 이런 바이러스가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지를 확실히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러 가시죠. Let's get it! 오늘 함께 알아볼 기술은요, Real Time RT-PCR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는 Real 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의 약어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Chain Reaction은 연쇄작용, 이라고 직독 직해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바이러스를 증폭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를 이렇게 증폭시키는 것이 왜 좋을까요? 바로 바이러스를 찾아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저희가 그런 게임을 해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이응을 99개 쳐놓고 미음을 1개 쳐놓은 다음에 이 중에서 미음 1개를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찾기가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이응이 50개, 미음이 50개인 상황에서는 훨씬 미음을 찾기가 쉬울 것입니다. 진단할 때는 단순히 환자 몸에 있는 모든 미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음이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와 미음을 구별할 때 미음을 증가시키면 문제가 쉬워지는 것처럼 바이러스도 증폭을 시키면은 저희가 진단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지요. 실제로 환자가 감염의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몸속에 바이러스가 조금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을 이용한다면 바이러스를 증폭시켜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생기는 것이지요. RT-PCR의 나머지 단어인 RTP 역시 이러한 생물학적으로 증폭시키는 메커니즘,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쁜 것으로만 알고 있던 이러한 방사선은 이러한 과정 중에 어디서 이용이 되는 걸까요? 이러한 진단 과정 중에서요. 방사선은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주는 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하나의 왕국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왕국.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증폭 과정은 이러한 왕국들을 이렇게 왕국들을 늘려가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국이 이렇게 복제가 되고 증폭이 되려면은 저희 같은 시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주민이라든가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겠죠. 바로 여기서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복제하고 증폭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말이에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스파이,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스파이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파이 보고 야, 너 저기 가서 걔네 있는지 확인을 해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를 쓰지 않고 좀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바이러스의 RNA의 구성 원소를 특정한 동위 원소,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은 동일하면서 방사성 붕괴를 할수 있는 동위 원소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바이러스가 막 복제되고 증폭된다고 해서 바이러스 어딨니 하면 바이러스가 자기 혼자서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 원소라는 스파이를 보면서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야 방사성 너 빨리 손들어 이러면은 방사성이 얘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방사성이 저희에게 이르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얼타임이라는 말도 왜 붙었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이는 즉각적인 실시간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바로 특별한 스파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 어딨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로 손댈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이용하자는 거죠. 특별한 스파이들, 그러니까 용감한 스파이들을 보내고 그러므로 인해 걔네들이 바로바로 저에게 얘 여기 있습니다. 너희를 재판다. 이런 과정을 바로바로 해줄 진짜 수 있게 착한. 변한 것입니다. 훌륭한 과학자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스파이를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잘 싸워내고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국민들의 노력도 그리고 정부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이런
최전선에 계신 과학자, 연구자분들의 노력이 정말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 끝나기 전에 지금 당장 바로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리얼타임 RT-PCR 기술은 1번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스파이드를 보내 2번 이 바이러스 왕국을 복제시키고 증폭시키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환자 간 감염이 없으며 정확하고 빠른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걱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탐이었습니다. 바이바이.